하나의 주제로 모여가지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함께 음식 먹고 즐거운 대화 나누고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저도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. 프리 담당자님께서 저의 클래스를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호스트로 좀 모시고 싶다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진정성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이런 곳이라면 내 클래스 한번 정말 해봐도 좋겠다 해가지고 지중해 음식으로 시작했던 제 프리 원데이 클래스가 저의 첫 번째 프립이었습니다. 저도 요리만 해왔던 사람이라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제 클래스를 알려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프립을 통해서 제 클래스가 알려지고 즐거운 에너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 또 오고 싶은데 혹시 메뉴가 똑같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저도 몰랐는데 소셜클럽이라는 게 생기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. 아, 너무나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와인도 좀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. 클래스는 뭔가 일방적이고 한 사람이 지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이런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. 기회만 된다면 나라별로 심도 있게 와인 테이스팅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셜클럽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.